근데 이뭐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요,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위장 질환인 만큼 우리가 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가 쓰리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스트레스랑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? 스트레스랑 위장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면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이제 더 항진이 되는데요. 교감신경이 늘어나게 되면 위장 운동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. 세포 재생도 좀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위장 증상이 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.